자, 35년 동안 현재 진행형 밴드 블랙홀 형님 두 분 모셨습니다. 주상균 형님이랑 네. 네, 이원재. 유상균은 주상균. 네. 미장과 이원생 중계. 블랙홀 형님이 나오시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또 헤비메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친근함이 있으실 텐데, 다른 헤비메탈 밴드, 요런 거 얘기하는 것도 포인트거든요. 저번 때는 제가 이제 처음 좋아했었던, 막 뮤지션. 이번엔 락밴드, 메탈밴드 혹시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 락밴드, 인생 메탈밴드. 이거 어려운 질문이야. 방송국에서도 한때 보면 이런 거 하는데. 방송국에서는 대충 그냥 메탈리카 짓거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조금 전문성을 가미하다 보면. 최근에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신생 밴드들이 되게 잘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향 평준화돼서 비교가 좀 불가능하다. 좀 다 잘하는데 다 비슷하다. 그 특이점이 별로 트렌드적인 걸로. 그쯤이나 옛날에는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이 팀은 이런 모습이구나, 저 팀은 특장점이 그냥 확연한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음악으로만 들면 이 팀 누구였더라 이런 게 있어서, 그 딱 꽂혔던 밴드는 나는 그 뭐 주다스 프리스트나 이런 그 선배 밴드들 말고 레스 차일드 아메리카라는 밴드. 오, 처음 들어옵니다. 그 좀 됐는데 아메리카니까 딱, 미국 밴드겠네요. 딱 한 곡만 나오고 활동을 안 하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블랙홀이 사운드가 저랬으면 좋겠다. 그랬던 밴드예요. 약간 뭐 장르를 따지자면 헤비메탈인데 그냥 헤비메탈? 네, 스피드메탈인데 레스 차일드 오브 아메리카. 레스 차일드니까 저주받은. 네네네. 알려주세요. 네, 자막으로. 자막으로. 아, 저도 스펠링 아닙니다. 이렇게 볼게요. 나오나. 아, 근데 확 구미가 당깁니다. 사운드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그 뭐야, 최고 헤비메탈, 내가 그리는 헤비메탈 밴드의 모습 반 그 팀이. 혹시 형님은? 뭐 그냥 상균 형 얘기도 그냥 해요. 나는 왜? 아, 편집 잘해. 아, 이게 뭐 이렇게 낚이는 거 무슨 얘기를 하는 순간. 아니, 내가 저번에 경험했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인생 락 밴드, 인생 헤비메탈 밴드.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현경이 얘기랑 비슷한 건 있어요. 그 밴드 너무 잘해. 네. 잘하는데 하면은 약간은 이제 뭐랄까, 새로 나오는 밴드들은 우리는 약간 추억은 없잖아. 그냥 새로 이렇게 접근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뭐 옛날로 이렇게 보면은 메탈 하면은 그 형은 약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밴드 그게 딱 아니에요. 나야 둘이 이제 어릴 때로 하면은 영원한 그 뭐 레제플린이나 딥퍼플 이런 거.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이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아이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 때 얘기했는데 40년 동안 계속 딥퍼까지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근데 사실은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어. 둘 중에 누구? 아, 나는 더 많이 들은 건 이거 나오겠다. 이거 또 나온다. 집에 그러니까 있는 LP 양으로 보면은 레제플린. 기시감이 드시죠? 뭐라고 그러지? 예전 인터뷰 때랑 똑같네, 지금. 네, 레제플린. 근데 사실 디펄도 많이 들었죠. 근데 연주도 하고. 아, 하나를 또 못 고르시는구나. 네, 딱 이제 그런 게 사실은 평생 그, 아마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MZ세대 정도에서는.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뭐. 오아시스다, 나는 누구다, 뭐 이런 정도가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아까 극렬했다고 사실 그때는. 맞아. 뭐 지금도 외국 그 유튜브 보면은 외국 친구들도 레제플린이나 딥퍼플이나 막 이러고들 있어 아직도. 그 둘의 음악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싸울 거리가 되나? 아, 모르겠어. 인기면인가? 많이 좋아했던 거는 아직 안 끝났구나. 게리모어 블루스 이전 때. 그치. 네, 그때 너무 좋았어. 머더 인 더 스카이. 아, 엔더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게리모어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친구들은 블루스 기타리스트로 그쵸. 우리는 헤비메탈 뮤지션으로 처음에 알고 있어요. 블루스로 바뀐 지도 거의 이제 한 40년 엄청 오래됐어요. 했는데. 아, 그러면 기타리스트니까 그거 한번 해줘. 팬더 깁슨. 무조건 깁슨. 형님은 깁슨.
이유는? 톤. 톤. 어. 절대로 팬더로는 우리 음악이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그래요. 팬더는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팬더는 꼭 필요한 게, 네. 클린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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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녹음 같은 거 할 때. 녹음하실 때. 아. 공연 때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팬더는. 팬더는. 팬더만이 갖고 있는. 오. 내가 헤비메탈 안 하고, 다른 음악 했었으면 팬도 많이 있어서, 아. 팬도 많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었고. 그렇죠. 명확하게. 저는 뭐, 이제, 기타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 차이를 뭐, 이렇게 뭐,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혹시 기타리스트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팬더? 네. 깁슨. 우리 팀을, 네. 로 하면은, 이제 깁슨이 제일 유용하죠. 이게 깁슨은 있어요, 저도. 딱 하는데, 팬더는 있었는데, 네. 한 두세 대 있었는데, 네네. 사용을 안 해서. 집에서는 그래도 이제. 네, 근데 하면... 아까 말씀하는. 팔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아니, 팔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아, 그래도 팬더 하나 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이렇게. 메탈 팀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얄쌍한 팬더 그 막, 잉베이 그거 말고, 약간 그 뭐지? 텔레. 거기다가 이따만 한 거 박아가지고 하는 메탈 팀도 있던데. 그건 약간 튜닝을 너무 많이 한 건가요? 근데 그건 이제 아반떼에다가 막 그런 모델들 막 EMDP가 막 한바퀴로 예, 맞아 맞아요. 막 이제 그런 시그니처 모델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순정이 아니다. 순수하지가 않다. 그런 논란은 좋아하잖아. 그냥 뭐 기타지 뭐 거기서 뭐 다들 우리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이거 뮤지션이 이제 뭐 팬더 깁슨이 위에요? 그래도 집에서 뮬은 자주 보신 거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 없나? 네. 락돈님이 그 마인드였던 굳이 네. 그런 거 같은 깁슨으로 녹음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약간 깁슨 쪽이다. 네, 우리 이제 하면. 알겠습니다. 블랙홀 형님들에게 요즘 이슈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에 유튜브 태그 약간 검색어 중에 밴드 붐. 봤어요. 밴드 붐은 온다. 이게 무슨 제목으로 된 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 이런 뉴스인 줄 알았어, 처음에. 오. 옛날에도 많이 봤거든, 이런 뉴스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는 그런 네. 얘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QWR은 이제 들어보셨을 테고, 뭐 데이식스, 뭐 이런, 형태의 뮤지션들이 주목을 받는데, 가요계, 음악계, 밴드 붐, 바람,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바람이 있다면은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 메인 언론에서 이런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정보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를 메인 언론에서 나중에 다루거든요. 근데 전국의 직장인 밴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발견한 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그 기사에 대해서 설레발이다. 그런가? 뭐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면에 뭐 다른 어떤 이제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세요? 우리나라 이제 밴드 열풍을 언론이 이런 데서 만들어 하겠다 하는 이제 강한 의지가 있어서 나온 그런 거라면은 의지 네,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 다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네, 지금에서야 설레발 뭐 네. 약간 뭐 이런 뒷북치고 있네 이거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이었나?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왜 메탈 밴드 붐은 안 부는지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다른데 언론에서 말하는 그 밴드 붐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들이 그 알고 있던 그리고 이제 자기들하고 조금 연관돼 있는 뮤지션들에 대한 그 조명 때문에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페스티벌 같은데라든지 뭐 가요 뭐 네, 톱텐 네. 이런데 나오면 가요 톱텐 지금 가요 톱텐 없잖아. 가요 톱텐 30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자막으로 매듭 맞아봐야지. 지금 매 맞겠다. 공중파에서 네. 좀 조명하기 위해서 그 색다른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싶고 그거 외에 그냥 우리 음악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네. 특히 이제 각자 자기 시선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이제 왜 메탈 붐은 왜 안 나온 거지? 우리가 메탈러들이 많으니까. 네. 하는데 밴드 붐 말은 그 밴드 붐이랑 우리 메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그거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악기를 가지고 음악하는 형태를 좋아한다지. 우리는 이게
또 이제 메탈 팬들은 밴드 그럼 메탈만 생각한다면 메탈이나 락.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제 결코 시선이 넓진 않아요. 좁아. 맞아요. 네.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뭐 그 얘기 나온다고 갑자기 확산되는 게 아니라 이 형태가 이전에 확산됐다고 보는 게 네. 몇 번 얘기하지만 직장인 밴드들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나는 다 숨어 있어요. 그 4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했잖아요. 그 공연 때 내세우는 기치가 게스트를 아는 밴드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밴드랑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어떤 밴드들이 있는다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렇죠. 물어보면 그런 팀들이 되게 많대요. 동호회들이. 이제 지속은 얼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 하겠죠. 이미 어느 정도 확산돼 있어요. 근데 방송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안 보여지는 거죠. 방송이 싫어하나 봐. 메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관점에서는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약간 방송에서 이렇게 다른 그런 어떤 그 밴드 형식의 네. 가 예를 들어 한 10팀 있고 메탈 밴드가 1000팀 있어도 10팀 위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도 이제 만드는 그 안에 구성원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십몇 년 전 이렇게 보면은 막 메탈리카도 공중파에서 막 그 실황 중계해주고 막 그러면 그 PD가 분명히 메탈 좋아하는 메탈바가 방송국에도 있고 있어요. 막 있었을 텐데 이게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젊은 PD들이 생각하는 밴드의 형태는 그런 이제 메탈 밴드들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제 뭐 모던락 이제 그거 그들이 보는 시선으로 봐서 아 요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밴드 붐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예전이랑 다르게 나도 네. 그 공연하면서 이제 뭐 홍보 때문에 방송국 관계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도 좀 해보고 협조도 요청해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처럼 막강한 시청률 이런 게 없어요. 아, 본인들도 맞지.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유지하려면 그 광고 때문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대중적이고 알려진 사람이 더 필요해요 옛날보다. 그래서 우리 같은 팀들이 아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여러분 보세요. 어우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잘 몰랐던 장르지만 뭐 이런 막 메탈 팀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 재즈의 이거 특출난 누가 있습니다. 이런 소개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 뭐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 방송도 사실은 우리가 방송국도 막 물론 파급력은 엄청나지만 그 예전처럼 예전만 우리가 하지 않았다. 나가서 큰 뭘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 이게 잘 사실은 서로 힘들어서 꿈이 잘 다루지는 않으니까. 그 밴드 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메탈 그 저 매니아들이나 락 매니아들이 생각하실 때는 밴드 붐이 아, 또 올까가 아니라 이미 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는 사실 모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전국에 있는 메탈 팀들 메탈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모여봅시다 하면 그 수 엄청날 거예요. 그냥 서로 이제 나이대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일 힘이 조금 부족해야 다 뿐이지. 네, 악도님이 그 일을 해내야 돼. 사명감으로. 저 좀 매주쇼나 뭐 이런 거 아니 예, 가지 말고 진짜 한국에 계실 수 있어요. 아니 5년 전에 그 기백은 다 어디 갔어요? 기백은 아직도 있는 거는 같은데 그때 그러지 않았나? 그러나 한국 메탈 씬을 일으켜봅시다. 뭐, 그런 기백이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메탈 락 매니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 상대로 하는 시청자들이니까 그렇죠. 이 얘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 다니고 있느냐 뭐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 뭘까요? 그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공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쉬지 않고. 네, 메탈라이트를 포함 이제 뮤지션으로서 직접 참가도 하면서 많은 공연을 했어요. 껴본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장르는 다른데 요즘에 그거 아시죠? KBO 그 야구 그 관객 역대 최다. 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한화 있죠. 맨날 꼴등하는 한화. 거기가 관중이 제일 많대요. 네. 맨날 꼴등하는데. 근데 아 이거 지는 거 상관없어요.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치킨 먹고 이제 뭐 고기 구워주는 서비스도 있고 한 3, 4시간 진탕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했었던 메탈라이트는 일단 술을 한번 진탕 깔아봤어요. 그래서
왜 저희가 우리끼리 하는 공연 그 사이즈 보면은 무슨 무슨 홀 무슨 라이브 홀 그, 그런 데 가면은 공연만 보고 장비나 이런 그 안전상 문제 때문에 술을 못 팔잖아요. 크라잉넛 한경록 그 형이 하는 그 경록절 있잖아요. 경록절에 보면 거기는 맥주를 몇만 cc 깔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한 반나절 공연하는데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빠지고 해도 한 5,600명이 계속 거기서 진탕 놀고 하는 게 그 거리를 제공을 해주니까 앞에 누가 공연하는 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는 블랙홀을 봐야만 해. 아니면 나는 뭐 어디 뭐 저기 블랙신 들어오면 봐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메탈 때문에 무거워서 이런 게 아니라 놀거리를 제공하면은 모이지 않을까. 그 실제로 저도 메탈라이트를 작년에 했을 때는 돈을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서 했었죠. 400만 원을 태워서 450만 원 벌었어요. 딱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약간은 영감을, 약간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 뮤지션 입장에서. 뮤지션 입장에서. 그 뮤지션 입장에서.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네. 모 가수 분이 하는 한 2,000명 들어오는 그 공연에 가게 됐어요. 네. 기본이 락인 사람이에요. 네. 샌 리스트 중에서 네. 그 락과 관련돼 있는 곡이 나올 때 가장 열광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메탈 팀들이랑 조우해야 될 사람들이다. 네. 어디 가서 뭘 볼 수가 있나? 그렇죠. 이런 장소 아니면. 네. 그리고 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홍대 하지만 우리는 이 메탈라이트가 내용적으로 훌륭하다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이런 거 대중들을 그 끌어들이고 확보하고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다 소규모로 그리고 지속성이 네. 없고 지속성이 없어. 네,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 표도 많이 팔아야 되고, 맞아요. 사람도 많아야 되고, 홍보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메탈 밴드들, 뮤지션들, 씬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밴드밖에 없어요. 밴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표도 팔아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밴드는 많은데, 이제, 팔로우가 없는 거지. 네. 한 가지 꼭 명심하실 거는, 아, 메탈은 죽었나 보다. 뭐 다 끝났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 봐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장이. 맞아요. 그걸 거기랑 자기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아이도 있어요. 레제프이나 디퍼플이나 맥주 마시면서 막 라그마 메탈 얘기하는 그 맞아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그런 분들 이제 한 끝만 딱 건드려주면은. 그죠. LP방 투어를 이렇게 한다든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꼰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 시즌 달랐지만, 밴드 멤버들이 일단 그냥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포스터도 붙이고 홍보, 길거리 나가서 직접 맨투맨도 하고 저도 해봤었어요. 저도 몇 번 출구에서부터 이거 이제 그 화살표 해가지고 쫙쫙쫙쫙 붙이고 막 동아리 그 축제에게 하는 것처럼 계속 모객하는 거. 그때는 이제 또 그런 락 밴드나 메탈 밴드 문화가 이렇게 시작 단계라서 사람들이 신선한 걸로 다가갈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 방법은 아니지만 또 SNS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저는 그걸 느꼈어요. 표값이 비싸서 안 온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갈 만한 곳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연장 환경 이걸 우리가 스스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명 들어가는 작은 곳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제대로 보여주려면, 왜, 맞선 나갈 때 옷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되는 무대, 음향 시설, 그리고 조명 갖춰진 네. 상태에서, 그분들을 편하게, 즐겁게, 열광할 수 있게끔.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네, 이제 판단을 하는 네. 거죠. 그냥 하던 데서 할래. 그러면, 3년 지나도 똑같은 데서예요. 사람은 더 안 와요, 그리고. 왜냐면 원래 그래요. 나도 그렇죠. 사실, 내가 좋아하는 밴드, 좋은 공연장에서 하는 거 볼래? 아니면은 집 가까운 데서
작은 곳에서 원래 그럼 그쪽 가요. 예. 그렇잖아요. 나도 의리의리하고 예. 하니까. 나도 왜냐면 그 대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죠. 메탈 밴드. 어쩌다 얘기가 이렇게 힘도 있게 됐죠? 아니 저 이렇게 형님이 또 가가지고 의리의리한 데서 이렇게 야 한 잔씩 해 하면서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한 잔씩 하고 네. 내가 맛있게 말아줄 테니까 네, 참 그렇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렇게 나, 그 방송의 매체의 바람 밴드의 바람이 분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 어렵긴 뭐 이렇게 말고도 뭐 엄청 많죠 사실은 맞아요. 어렵긴 하지만 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얘기하고 맞아요. 싶었어요. 맞아요. 진짜 없진 않아요. 이렇게 네. 다 들여다보면은. 그러면 이 다음 질문은 뭐 이렇게 말씀 다 해주신 거는 같긴 한데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이제 밴드의 신. 저 때는 뭐 무슨 뭐 메탈리카 뭐 이렇게 되는 요즘에는 오아시스더라고요. 오아시스도 뭐 그 따지면은 30년 넘고 이제 그렇죠. 정말 원로 밴드인데 젊은 세대들이 더 열광을 하거든요. 오아시스의 재결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아시스 제가 막 젊은 시기에 있을 때 들었으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머리 길고 죽여! 막 세지도 않고 지나 보면 아 오아시스 막 정말 좋다. 그러니까 아 공연 있으면 나도 가보고 느껴보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재결성해서 활동해 주면 좋죠. 뭐 이제 어떤 이유에서 뭐 했는지 잘 우린 잘 모르지만 네.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완성체를 보고 뭐 죽일 듯이 또 싸우다가 또 이제 무슨 이유인지 뭐 그 상관없고 네. 상관없고 그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뭐 즐거운 일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막 길 가고 있는데 그 음악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오아시스 노래들이 내가 사람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내가 지금 있는 상황 힘든 것들 이렇게 그 순간이나마 이렇게 딱 털어주는 그만큼 어떤 이제 그 음악의 가치와 어떤 뮤지션들의 가치를 다 쏟아부을 35주년 공연을 이제 준비하신다는 이거죠. 매끄러운 진행. 막 지금 한참 뭐 이렇게 막 골속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35주년 공연 이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어떻게 그냥 끝으로 네 백스테이지에서 제가 진짜 생각해보면 유튜브 그때가 출발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가 우리 지금 멤버들이랑 새로운 네.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까지 많은 전국에 계신 블랙홀 팬들 락 매니아들이 와서 공연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고 35주년은 30주년 때 보셨던 그 멋진 퍼포먼스 정말 외국 안 가도 예. 되겠다 하는 그 공연을 다시 35주년 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성수 아트홀? 네네. 그 규모 어느 정도 돼요? 거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그래도 않은데. 그 이화여고 정도 돼요. 큰데? 엄청. 옛날에 우리 산 2,000석, 3,000석 있잖아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면, 진짜 뭐, 그 왜, 우리들 외에 다른 요즘에 가수를 보면 무대 퍼포먼스, 그 엄청나요. 옛날이랑 달리. 그 무대 조명 그 시설이란 이런 것들이 네, 그다음에 그 진행 네네 이거 외국에서 보고 와 우리나라 헤비메탈 밴드는 왜 저걸 못하지 그거 보여줄게요. 33주년 기념 그 음원 네. 그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전 그거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면에서 어떤 음질의 앞의 차이 네. 막 거의 저는 드러머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드럼 소리 항상 이렇게 좀 잘 못 잡아내는 거에 항상 갈망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잡아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혹시 블랙홀 그 음악을 혹시라도 지금 시작하시거나 이제는 뭐 이제 상향 평준화 이러니까 뭐 외국의 어떤 음반이랑 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거 안 치고 라이브 앨범은 또 그게 뽑아내는 게 다른 기술이잖아요. 그럼요. 네, 음질이 좋죠. 완벽하게 뭘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는 거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해야 돼요. 마이크 좀 픽사르도 있고 픽사르도 좀 근데 후반자가 없이 그냥 근데 이제 그거 그게 블랙홀 공연장 가면 그걸 들을 그러니까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음반으로 듣는데 라이브의 이 그 화려함을 이걸로 들었는데 그거
또 앞에서 스피커로 맞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현장이 훨씬 좋죠. 이거를 현장이 더 좋지. 그렇죠. 그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네. 넷플릭스 뭐 무슨 뭐 OTT 있더라도 극장은 계속 있잖아요. 저 탑건 뭘 탑건 나왔는데 이걸로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른 거니까. 맞아요. 이거는 안 가보신 분들은 절대로 이제 잊지 못할 경험이니까. 똑같은 형인데 핸드폰은 오래 기억이 잘 안 나. 그럼요. 전투 이만한 거 가지고 쇼 이렇게 하는 거랑 이따만한 화면으로 쫙 하는 거랑 네. 그 감동이 다르니까 꼭 가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33주년 그 라이브 앨범 또 LP로도 나와요. 네. 오. 이제 LP 두 장 아직 안 나왔죠. 네. 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놓치는 게 없으시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 뭐야 공중파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공중파에서 이런 걸 안 다루니까 참 최근에 밴드한테 가장 큰 이슈는 앨범이 나온 건데 네. 락돈이 그걸 놓치려고 했는데 역시 마지막에 그럴 뿐이 아닌데 이렇게 음반도 대단한데 35주년 가면 더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실 뿐이 아닌데 그리고 또 이제 33주년 잠깐만 1초만 얘기하자면 거기 나오는 영상이라든지 모든 준비는 블랙홀 팬들이 한 거예요. 아, 네. 맞아. 같이. 그 공연 자체. 네, 공연 그 자체. 33년 앨범 담긴 그 공연이. 그니까. 다 팬들이 준비하고. 그 음향도 우리 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시지만, 네.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국 메탈 밴드의 라이브가 이 정도 완성도까지 뽑아냈다는 거는 전, 돌비 애트모스로. 네. 그러니까요. 놀라움으로 다가왔으니까. 35주년도 그렇게 네. 앨범 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갔는데 벌써요? 네. 어디 가셔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1분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네, 아까 상민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도 이제 새로 이제 9집 앨범 하고 새로운 어떤 블랙홀의 그 오랜만에 앨범 나오면서 새로 시작할 네. 때 유튜브랑 새로운 환경에 네. 우리 이제 적응해야 될 때쯤 시작을 그 낙도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되게 마음속에 뭐랄까. 짙은 그 동제랄까? 편집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락도님 응원하는 분들이 또 네. 그 채널은 락도님 그 채널이잖아요. 우리가 방송하는 게. 그렇죠. 락도님 또 응원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네. 계시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주상 기자님. 네, 저는 이 채널에 감사한 거 일단 제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감사하고 제가 그 절대 안 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촬영도 해야 되고 몰랐을 때 그때 저한테 셀카봉 셀카봉 그걸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계속 쓰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항상 남산을 올 때 그게 되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나를 줬다는 거는 선배니까 선배로서 지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좀 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다오 뭐 이런 염원이 담겨 있어서 마음 다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우리 락도님 계속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꿈꾸세요. 꿈꾸면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버가 아니라 이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저는 진짜 이렇게 되게 지금 아깝거든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네, 해주시겠죠.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 해도 구독 좋아요 그거 되게 인색해 생각보다. 하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독 좋아요 해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죠. 그러니까 한 100만 넘는 채널들도 항상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른 채널들이 안 해 뭐 대패래. 김어준도 가지고 막 구독해달라고 하는데 나 따위가 그냥 해든지 말든지 이런 건 아니죠. 아,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네, 진짜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은 한번 할게요. 35주년 때 돼서 뭔가 이렇게 보은 한번 하도록 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 백스테이지니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런 방송 포맷으로는 5년 만에 만난 형님들인데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 여전히 또 와서 하고 싶네요. 말이 서로 잘 통하고 그러니까요. 네. 꼭 뭐 오겠죠? 그런 기회는 다음에 이제 귀국 기념으로 한 귀국 파티 또 이제 또 막 이렇게 막 담아주시고 연습해야 돼요 그거.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블랙홀 지치지 않는 한국 헤비메탈의 심장 주상균 형님 그리고 이원재 형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